미국 메가밀리언스 복권 1등 1명. 1조 9천억 원 당첨. 미국 파워볼 복권 1등 1명. 1조 4천억 원 당첨.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로또 661 새롭게 팔아라. 61개 숫자 중 6개 숫자를 맞히는 방식. 2023년 현재 전 세계에서 1등 맞히기가 가장 어려운 로또 복권은 이탈리아 슈퍼 에날로또 690. 90개 숫자 중에서 6개 숫자를 맞히는 방식. 우리나라 대한민국 로또 645 1등 당첨 확률 814만 5060분의 1. 이탈리아 슈퍼 에날로또는 슈퍼스타 번호까지 있어서 슈퍼스타 번호까지 맞히려면 1등에 당첨되는 확률이 무려 560억 3531만 6700분의 1의 확률이다. 슈퍼스타 번호까지 맞히지 않고 1등에 당첨되는 것은 6억 2261만 4630분의 1의 확률로 우리나라 로또 645보다 77.44배가 훨씬 더 1등 맞히기가 어렵다. 슈퍼스타 번호까지 맞추는 거면 무려 6879.66배나 훨씬 더 1등 맞히기가 어렵다. 이탈리아 슈퍼 에날로또는 일주일에 3번 추첨을 하는데도 1등 1명 3천억 원에서 4500억 원이 반드시 꼭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나옵니다. 만약 슈퍼 에날로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로또 645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추첨한다면 무려 1년 9개월에서 2년 만에 1등 1명 당첨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로또 661 61개 숫자 중에서 6개를 맞히는 방식을 새롭게 팔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추첨할 경우 3달에서 4달 만에 1등 1명 2천억 원에서 2500억 원 이상 당첨자가 나올 것입니다. 로또는 복불복 확률 게임입니다. 필리핀과 대만에서는 로또 1등 당첨자가 한 개 회차에 100명 이상씩 나온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미국 파워볼 복권은 우리나라 로또 645보다 35.87배 1등 당첨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미국 메가밀리언스 복권은 우리나라 로또 645보다 37.14배 1등 당첨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미국 메가밀리언스 복권이 미국 파워볼 복권보다 1등 당첨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조 9천억 원 1등 당첨자가 미국 파워볼 1등 당첨 금액보다 큰 액수가 미국 메가밀리언스 복권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또는 복불복 확률 게임입니다. 아주 만약 우리나라가 로또 6천 1000개 숫자 중 6개를 맞히는 방식의 로또를 판매한다면 로또 1등 당첨자 1명 당첨금 1경원에서 100경원 이상 50년에서 100년 안에 1명 나올까 말까 하겠네요.